Be good. 그래. 그 다음에 문책 여기 있지. 문책 가져가서 쓰기도 연습해. 의미 제주 바꿔서. 그 다음 소개하는. 아, 이거 아직 문책이 없어. 민주 할 거 내가 알려줄게. 민주는 25. 맞지? 클래스 카드 20분. 소개합니다. 이건 나의 아빠예요. This is my dad.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da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is tall. He is tall. He는 누구 대신 왔다? My dad 대신 온 거야.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 소개했잖아. 이분은 아빠예요. 그 다음에 아빠는 남자니까 히로. 히로. My father, my dad 계속 쓰면 너무 길잖아. My dad is tall이 짧아. He is tall이 짧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히로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소개합니다. This is my mom. This is my mom. 소개할 땐 this is 누구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는 여자니까 그 다음부터 뭐라고 부를 거다? This. 아니요. 그러니까 this is my mom인데 이 다음부터 나의 엄마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할 때는 그 다음부터 my mom 대신에 뭘 쓸까요? She를 쓰죠. 여자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She is chubby. She is chubby. 여기서 s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My, 영어로 my mom 대신 왔어요. My mom is chubby. 다음 계속해서 또 소개합니다. This is my grandfather. This is my grandfather. Grandfather는 남자야, 여자야? 남자죠. 그 다음부터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다음부터 my grandfather 대신 못 쓰겠다. He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죠. He is 그러니까 여기 he를 쓰는 거죠. My 그래서 he가 뭐 대신 왔다? My grandfather 대신 왔단 말입니다. My grandfather is my mother's father. 그러니까 오케이. This is my grandmother. 오케이. 이분은 나의 할머니다가 뭐다? This is my grandmother. This is my grandmother. 오케이. 그 다음에 할머니는 남자야, 여자야? 여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she로 얘기하겠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렇죠. She is my mother's mother. 라고 하는 거죠. She is my mother's mother. 오케이. 그 다음에 어, 안녕. They are kind. 뭐라고요? They are kind. 자, 이번에 나온 they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They는 뜻이 뭐다? They는 뜻이 아이고 잠깐만. They는 뜻이 그들은 그들이 또는 뭐 그것들은 그것들이란 뜻이야. 뜻은 그렇습니까? 어떨 때 쓰느냐? 여러 사람이랑 또는 여러 물건 대신에 쓰는 거예요. He는 어떤 남자 한 명 대신 쓰죠? She는 어떤 여자 대신 쓰죠? 알겠습니까? They는 he나 she가 여럿이 쓸 때, 그럴 때 they를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are는 비동사라고 했죠. 비동사는 여기 왜 썼느냐? kind의 뜻이 뭔데? 친절한이라는 무슨 신데? 어떤 신데? 얘를 뭐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친절하다 어떻다 만들어줄 것 같은 게 비동사라고 했고 they 비동사의 종류는 뭐가 있는데? am, is, are가 있는데 they랑 함께 쓰는 건 they am도 아니고 they is도 아니고 뭐다? they are다. 응?
와우, 그런데 쓰는 용도 한번 해봐. 됐어? 귀찮겠지만. 아, 그거 세 개 다 했어요. 어, 그래? 나 마이너스. They are kind. 마이너스 청청 가면 말할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데이는 뭐 되시겠다? 누가 친절하다고 하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친절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데이는 뭐 되신 거냐? My grandfather and grandmother. 만약에 뭐? 네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뭐 다른 친구들은 뭐 하라 그러면 있잖아. 그냥 쭉 해요. 하고 나서 나중에 마무리에 이렇게 검사를 하고 점검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나 비교하기 참 싫은데 난 진효가 여러 가지 관심도 많고 들리는 것도 많고 이런 거 좋다고 생각해. 근데 공부할 때 좀 집중 좀 했으면 좋겠어. 알겠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 저 집에 왔어요. 그렇죠. I'm home. I'm home. 오케이. 자, 여기에 I am 할 때 am을 보고 설명 중이니까 선생님은 설명하면 뭐 예를 보고 이거에 응? 어. 마이너스 자꾸 받으면 안 되겠지. 예를 보고 뭐라 그런다. be 동사라고 하는데요. 뜻은 이다와 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있다라는 뜻이야. 제가 있습니다. 영어스럽게 하면 제가 있습니다. 어디에? 집에라는 뜻이야. home은 집이라는 이름씨의 뜻도 있지만 집에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I'm home 하면 제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다? 집에 있습니다라는 뜻으로 집에 왔어요 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I'm home. 오케이.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이제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사람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뭐 소개합니다. 그렇죠. This is Brian. 오케이. This is Brian. 오케이. 그럼 Brian은 남자 이름인 것 같아? 여자 이름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부터 Brian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번엔 뭐 쓴다? 그렇죠. 그래서 뭐? He is my brother. 형인 모양이죠? He is my brother. 꽤 키가 커 보이던데. 미식축구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He is my brother. 오케이. 그 다음에 He is strong. He is strong. Strong의 뜻이 뭐길래? 그렇죠. 힘센이라는 어떤 뜻이라서 얘 합쳐서 힘세다가 된 거야. He는 뭐 대신 왔다? 그렇죠. My brother Brian is strong. 인 거죠. 됐습니까? He is strong.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야옹 뭐라 그런다? 미야오 이러죠. 미야오. 오, 이거 플러스가 됐군. 쓰는 연습도 해야 된다니까? 다 있어요. 오, 진짜? 지금. 오케이, 그래서 소개합니다. 얘는 몰리에요. 네. This is Molly. This is Molly. 그 다음에 몰리는 암컷인가 봐요. 그래서 she로 합니다. She is Brian's cat. She is Brian's ca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거 있죠? 여기에 있는 이런 거? 여기에 있는 이런 거 어디서 본 적 있냐 하면 This is my grandfather. He is my mother's father. 할 때도 본 적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누구누구의 여기 브라이언 있으니까 브라이언의 이런 걸 보고 소유의 표현이라고 해요. 소유. 점 찍고 S 하면 누구누구의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she는 몰리 대신 왔어요. Molly is Brian's cat. She is Brian's cat. 오케이. 그 다음에 몰리의 특징. 그렇죠. She is small and cute. She is small and cute. 오케이. 몰리는 small and cute 하답니다. 전부 다 어떤 시야, 어떤 작은, 어떤 귀여운. 그래서 얘랑 합쳐서 어떻다라 되고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Who am I? 그렇죠. 뭐라고요? Who am I? 그렇죠. Who am I? 이제 자기소개할 차례란 말이죠, 이제. 맞습니까? 자기소개합니다. 그렇죠. I'm Robin. 자기소개합니다. I am Robin. OK.
오케이. 그 다음에 자기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되게 뻔뻔한 애죠. 그렇죠? 한별이가 생각해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엄청 뻔뻔한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렇죠. I'm handsome. I am handsome. Handsome 무슨 뜻일까? 잘생긴입니다. 어떤. 그래서 여기 M이 붙어서 잘생겼다 하다 시작된 거예요. Robin is handsome 이라고 생각한대요. I am handsome. 오, 계속 올라가고 있네. 계속 올려봐. 오케이, 이제 소개합니다. This is my family. Go. This is my family. 오케이, 나는 뭐 한다라는 얘기로 마무리하죠. 아이고, 그렇죠. 나는 이런 데죠. 나는 사랑한다. 오케이, 나는이요. 뭐지 잘 모르구나. 나는 I죠. My는 나의죠. 오케이, 나는 사랑합니다. I love 누구를? I love my family. 뭐라고요? I love my family. I love my family. 됐습니까? 자, 한별아. 한별이 생각할 때 선생님은, 선생님 생각할 때 한별이는, 영어를 되게 빨리 익힐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보여. 그리고 한별이가 영어를 빨리 익히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되게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어. 영어는 지금 잘해놓으면 나중에 점수를 계속 90점 이상 유지시킬 수 있어. 그리고 선생님, 오, 볼 때, 어떻게 올라갔네? 볼 때 지금 해서 충분히 중학교 때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딱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 집에서 연습을 무슨 이유에선지 계속 안 해오고 있어. 선생님 어떻게 도와줄까? 몇 살 사볼까 한별이? 떼치 떼치 할까? 다 필요 없지. 네가 스스로 할 수 있지. 그럼 해.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 하던 거 마무리합니다. 오케이. 가자, 그럼.